안녕하십니까. 코스모스 학기의 성기영 과장 박종구 과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코스모스 학기에서 수입하는 브랜드 중에 일반 고객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숨겨진 명기를 찾는 시간입니다. 코너에 이름하여 명기를 찾아서 저희가 이번 시간에 좀 안내를 해드릴 제품은 K-스윗 심벌 셋입니다. 이 제품은 18년도에 출시가 됐어요. 그거는 단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연도고, 이 심벌 세트는 20년도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심벌 세트를 굳이 왜 사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인데, 이 심벌 세트는 세트로 살 때의 가격과 단품으로 살 때의 가격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심벌 세트는 130만 원인데 단품을 사면은 대략 얼마죠? 210만 원 가깝겠죠. 그래서 뭐 개별로 뭐 심벌이 뭐 하나 깨졌다 그러면 단품으로 사시는 게 낫겠지만, 드럼 세트를 구매를 하신다 라고 하실 때는 보통 심벌을 뭐 하이햇 크래쉬 두 장, 라이드 한 장을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대략 한 80만 원 정도 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전 브랜드에서 K-스윗이 왜 나왔는가 한 번만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약간 음악적인 트렌드를 보면 과거에는 좀 약간 강렬하고 센 약간 그런 음악이 좀 주류였었는데, 이런 음악들이 소프트해지고 좀 빨라지고 좀 비트감 있는 그런 사운드를 좀 겨냥했던 것 같아요. 트렌드에 맞게끔 질전에서 이렇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심벌을 한번 그 테스팅을 해봤는데 이거 약간 좀 질전답지 않은 심벌?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이제 질전 심벌 하면 저희들이 좀 많이 사용하는 건 위주로 하면 파워가 있고 되게 다크하고 이렇게 울림이 있는 시원한 사운드를 내줬는데, K-스윗 딱 연주했을 때 뭔가 부드럽고 바삭바삭한 얇은 소리가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특이했어요 처음에. 저는 K-스윗 처음 접했을 때 질전의 경쟁사인 싸땡땡 브랜드의 HHX 모델. 그거랑 저는 굉장히 되게 비슷했었거든요. 뭔가 뉘앙스가 딱 쳤을 때 되게 소프트하고 되게 부드러우면서 엄청난 강한 사운드를 연출하지 않는 음악을 제외하고는 모든 장르에 다 어울리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질전이 드디어 새로운 명기를 하나를 출시를 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뭐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설명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말로 표현을 하는 것보다는 직접 보여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가 K-스윗 심벌셋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릴 건데, 일단은 모델명부터 과장님께서 한번 읽어주실래요? KS4681이라는 모델입니다. KS4681이 무슨 뜻이에요? 인치수 뒷자리를 적어 놓은 건데요. 14인치 하이에 16인치 크래쉬, 18인치 크래쉬, 그리고 21인치 라이드 해서 이제 KS4681입니다. 네. 질전 박스가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좀 많이 좀 두꺼워지고 퀄리티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예전에 고객들이 이제 심벌 세트를 이제 온라인으로 구매하셨는데, 예전에는 박스가 너무 얇아가지고 물건을 받았는데 박스가 더 커져 있고 찌그러져 있는 거지. 플렉스한 느낌도 안 나고 난 뭔가 중고로 산 듯한 느낌이 나고. 근데 다행히도 박스가 좀 품질이 개선이 돼서 받으시는 고객분들도 새 상품을 산 듯한 느낌으로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기존에는 손잡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이제 손잡이로 해서 이제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예전에 박스 사면 이게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들고 다니고 그랬는데, 이게 있어가지고 좀 되게 좀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영어가 많이 써져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고가 라인업 K 시리즈에 대한 라인업에 대해서 좀 안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K 스윗 심벌, K 스페셜 드라이, K 캐롭, K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박스를 칼로 뜯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게 박스 안에 프린팅되어 있는 것조차 굉장히 퀄리티가 높아졌어요. 네, 참고로 여기 지금 그림에 있는 빵이에요? 빵? 빵처럼 볼 수 있는데 건 아니에요? 건? 커피 땡기네요. 이게 심벌 이제 주조하기 전 모델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가공하고 녹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심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심벌이 이 박스에서 막 돌아다니지 않게 비닐로 딱 막혀 있어요. 예전에 심벌 세트 구매하셨던 분들은 아마 이거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이렇게 했던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K커스텀이나 A커스텀 이렇게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종이 박스 뜯으면 네. 그냥 이 포개져 있는 그냥 비닐로. 그거에 비하면은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정말 깔끔합니다. 네, 이거는 과장님이 한 번만 고려해 주십시오. 하나하나 보시면 이 모델은 K스윗 14인치 하이햇. 여기에는 바텀하고 탑이 같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은 16인치 크래쉬입니다. 네. 그 다음에 18인치 크래쉬. 마지막으로 21인치 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한 장 한 장 이제 심벌들에 대해서 이 소리가 어떤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저희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4인치 하이햇 소리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클로즈 하이햇 소리 들려드릴게요. 굉장히 예쁩니다. 네. 그 다음에 오픈 소리. 그 다음에 엣지 소리. 엣지 소리가 거칠지 않고 이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좀 약간 가라앉으면서. 맞아요. 사실 엣지랑 일반 클로즈랑 칠 때 크게 괴리감은 없으면서 확연하게 구분은 돼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엣지 소리 자체가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아니에요. 팝에 상당히 어울리는 그런 심벌인 것 같아요. 피치가 14인치인데도 불구하고 높지도 않고 딱 적절한 그런 소리가 납니다. 이번에는 16인치 네, 크래쉬 소리 한 번만 들려주세요. 소리가 좀 오케스트라에서도 충분히 써도 될 만큼 부드러운 소리가 나요. 부드러우면서도 그 16인치 피치가 정확하게 나와요. 컵 소리도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컵 소리가 귀가 아프지도 않으면서 컵 소리도 뭔가 하나의 그냥 심벌 소리가 납니다. 그 질전 심벌을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컵 부분 마감도 좀 약간 이렇게 이제 약간 드라이한 마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디자인은 어떻게 보면 새롭게 이제 나온 거죠. 질전 시리즈가 이렇게 컵에 이런 드라이한 부분은 없습니다. 거의. 그 다음에 18인치 소리. 네. 부드럽습니다. 네. 소리가 튀지 않으면서 음악 사이에서 그 심벌을 딱 쳤을 때 음악하고의 뭔가 밸런스가 잘 맞을 것 같은 심벌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16인치보다는 18인치의 사운드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18인치가 보통 치게 되면 피치가 약간 낮은데 막 낮진 않아요, 엄청. 이게 이제 약간 어울리게 이렇게 베이스 유지하면서 이렇게 피치도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오케스트라에서 심벌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두껍지 않으면서 얇으면서 말렛이 좋은 심벌들을 많이 찾으셔서 K 콘스탄티노프를 거의 주로 사용하시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이 심벌 역시 굉장히 맞는 심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콘스탄티노프는 어쨌든 이거보다 가격은 상당히 높잖아요. 네네. 이것도 비싼 심벌이지만 그렇죠. K 콘스탄티노프이 부담스럽다고 느끼실 때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렛 소리 한 번만 들어볼게요. 확실히 심벌이 얇으니까 뭔가 이 말렛을 쳤을 때 때리는 소리가 거의 들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훨씬 더 뭔가 부드럽게 들리고 효과음을 표현을 할 때 굉장히 괜찮은 심벌이네요. 마지막으로 들려드릴 거는 21인치 라이드 소리 한 번만 들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21인치 라이드가 잘 나오진 않아요. 아 근데
20인치가 아니고 굳이 21인치인 이유가 뭐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20인치에 좀 약간 만족하지 못한, 약간 더 가라앉았으면 좋겠는 그런 약간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게 심벌 스위치 시리즈가 타 그 시리즈보다는 좀 얇게 나왔어요. 그래서 20인치로 하게 되면 너무 이제 크래쉬처럼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얇으니까. 네, 그래서 네. 이제 인치수로 이제 커버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요즘 전 세계적으로 뭔가 심벌의 그 트렌드가 인치수가 굉장히 커지고 큰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풀스인치. 대부분 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의 한 90% 이상이 20인치를 구매를 하셨는데, 요즘에는 절반에 가까운 분들이 21인치 또는 22인치, 23인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게 뭐 음악 트렌드가 변함에 따라서 그 심벌 소리도 트렌드를 쫓아가니까 그런 것 같아요. 소리 한 번만 들려주세요. 두꺼운 심벌은 엣지 치면 너무 센 소리 나고 좀 부담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연주할 때는 엣지 부분은 많이 안 하는데, 스윗 라이드 같은 경우는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컵 소리도 한 번만 컵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케이스윗 심벌의 컵 소리는 되게 뚜렷하진 않지만 뭔가 허스키하면서 뭔가 거칠면서 부드러운 느낌. 예, 어떻게 말로는 표현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이제 라이드 이제 연주를 하실 때 벨 소리를 또 많이 이제 연주를 하시잖아요. 이거 보시면 하이의 크래쉬들은 다 여기 컵이 다 이렇게 드라이로 이렇게 처리가 됐잖아요. 어둡게. 예, 근데 라이드만 이렇게 이제 똑같은 가공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라이드에 이런 재질의 이제 컵을 쓰게 되면 벨 소리가 안 납니다, 일단.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이드는 벨 소리를 내기 위해서 이런 이제 가공으로 이제 돼 있는 거예요. 네. 또렷하고 괜찮네요. 여기까지 K-Suite 심벌 셋의 소리를 지금까지 들려드렸는데, 이 네 가지 심벌의 이 구성이 밸런스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는 뭐 저희가 이 드럼 셋하고 이 심벌 셋하고 같이 뭔가 연주를 했을 때 느낌을 좀 들려드릴 텐데, 딱 이것만 들었을 때는 부드럽고 은은하면서 개성이 있으면서 하지만 튀지 않는 밴드 사운드 또는 팝 사운드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심벌이다, 저희의 총평이었습니다. 지금까지 K-Suite 심벌 박스 셋 저희가 언박싱도 하고 출시 배경, 이 소리까지 저희가 들려드렸는데, 이거를 보시는 분들한테 심벌은 어떻게 구매해라 생각이 있으신지. 네,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게 세트 출시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신제품 출시다 보니까 좀 약간 낮게 책정된 감이 있는데, 글쎄요, 몇 개월 후에는 이게 아마 오를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달러가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요즘에 이제 원자재 값이 워낙 상승이 되다 보니까 언제든 이 심벌은 가격이 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 정도 130만 원이면은 요즘 A커스텀 박스 셋 구매하는 가격이랑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소리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라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희 여기 그 낙원 이제 매장 방문해 주시면 이제 소리 테스트 가능하니까 이제 언제든지 오셔서 소리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 문의 주셔도 좋고요. 지금까지 코스모스 악기에서 수입하는 브랜드 중에 명기를 찾아서 첫 번째 제품이었어요. 사실 이거 외에도 너무 많아요. 하나의 카테고리 중에서도 수없이 많은 제품들이 존재하거든요. 그 모든 제품을 소개를 할 순 없지만, 저희가 느끼기에 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면은 좋겠다 라는 심벌이나 이런 악기들을 저희가 꾸준히 좀 소개할 수 있도록 열심히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스모스 악기의 성기원 과장, 예, 박종구 과장입니다. 감사합니다.